자, 이론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회계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회계의 목적은 회계의 정의하고 유사합니다. 회계의 정의에 따르면 기업이 거래를 하고요. 그 거래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 계산, 정리해서 유용한 회계 정보를 만들고 그 유용한 회계 정보를 기업 이해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그 유용한 회계 정보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회계의 목적과 관계되는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물은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가 되겠고요.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자는 경영 방침과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는 이제 과세 자료를 얻게 돼서 그 과세할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다면 정답을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재무 상태표에만 영향을 주는 거래는 이렇겠습니다. 재무 상태표에만 영향을 주는 거래. 재무 상태표에만 나타나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외상대금 현금 회수, 이거 현금,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현금 자산,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 2번, 대여금과 그 이자, 현금 회수. 이거 차변의 현금이고, 이거, 예, 대변의 대여금,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그 이자 수익, 수익이 발생했으므로 이게 수익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3번은 차량의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 이거 비용이잖아요. 예. 4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 그 이자 비용. 이것도 비용이죠.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중 일부이다.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오른 것은? 자, 첫 번째 거래가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분계장 나왔네요.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뭐예요? 분계해서 분계장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분계장에 써진 거 가지고는 업무를 볼때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계정별로 거래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해당되는 계정에다 옮겨 적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옮겨 적는 거가 나번인데, 옮길 전자, 기록할 기자, 정기라고 하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기업의 기초 재무 상태와 기말 손익 계정을 보고, 기말 자본금을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기말 자본금은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면 얘를 뭐라고 그래요? 기말 자본금 이렇게 말하죠. 얘를 뭐라고 그랬죠? 그럼 기초 재무 상태에 보면 기초 자산과 기초 부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 빼가지고 기초 자본금을 구해야 되므로 자산부터 덧셈을 해보면 현금, 외상 매출금, 상품, 비품. 이게 자산이고, 그다음 부채, 외상 매입금, 단기 차입금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산을 계산해 보면 50, 15만 원, 10만 원, 70, 5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는 빼기 45만 원이죠.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을 보겠습니다. 수익은 70. 자, 비용은 50.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2만 원, 20만 원 발생돼서 단기 순이익 20만 원 발생돼서 자본금에다 더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예, 75만 원 빼기 45만 원에 수익 70을 더하고 비용 50을 빼요. 즉,
20만 원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 자본금이 나오게 되죠. 그럼 75만 원에서 45만 원 빼면 30만 원에서 70만 원에서 50만 원 차감한 20을 더하면 50만 원이 되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래는 무엇인가? 미지급금 이 계정은요,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오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을 때죠. 자, 1번. 전월 비품 구입 시 결제한 카드 대금 15만 원이 보통 예금에서 자동 이체되다. 전월에 비품 구입했을 때 그 카드 대금 미지급금으로 처리했겠죠? 미지급금. 미지급금, 그거 이체했다.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돼요. 미지급금, 보통 예금. 2번에 운반용 화물 자동차 100만 원어치, 100만 원짜리를 화물차가 100만 원이나 봐요. 예. 무이자 할부로 구입하다. 할부는 돈을 나누어서 갚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구입한 거고, 구입한 물건이 차량 운반구, 즉 상품이 아니므로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네요. 미지급금 쓰잖아요. 그럼 3번, 소모품 3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구입한 물건이 소모품이므로 이거 소모품 구입하면 소모품비 소모품으로 처리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소모품비로 많이 처리하죠.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게 돼요. 그러면 답은 4번밖에 안 남았네요. 판매용 의자를 구입하고, 이거 상품이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상품 사면 미지급금이 아니라 뭘로 처리해야 돼요? 외상매입금.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6번 보겠습니다.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 정액법에 따르면 감가상각비 공식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그 다음에 나누기 뭐예요? 내용연수, 이렇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예. 그 다음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에 결산 시 당기에 미지급된 임차료를 회계 처리하지 않았을 때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도, 이런 거 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누락했다는 말이네요. 당기까지 발생된 임차료가 있음, 그 취급일이 아니어서 미지급됐다.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되거든요. 예. 이렇게.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고, 이거 부채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과 부채 처리가 안 됐으므로 비용의 과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채 처리가 안 됐으니까 부채의 과소. 보기에 있는지 먼저 봐요. 부채의 과소가 있으니까 4번이겠죠. 비용의 과소는 당기순익, 순익이라고 나왔으니까 당기순익은 과대, 자본도 어떻게 돼요? 과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틀렸잖아요. 틀렸어. 얘는 아예 나오지 않음. 예. 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은행에서 현금을 차입하다,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공제하다. 내용을 보니까 부채 계정이 발생한다, 재고 자산이 발생한다, 예수금 계정이 발생한다, 수익 계정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회계 처리해 볼까요?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자산. 은행에서 현금을 차입하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 뭐 단기 차입인지 장기 차입인지는 몰라요. 자산, 부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종업은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공제하다. 급여, 예수금. 자, 그러면 부채 계정은 발생하고 있고요. 예, 부채 이거 있잖아요. 부채 두 개 나오고 있네요. 재고 자산이 발생한다. 재고 자산 상품 나오고 있죠. 예수금 계정 발생한다. 맞네요. 예, 수익 계정이 발생한다. 정답 4번이네요. 급여는 수익이 아니라 비용인데 이렇게 나와야 맞게 되는데. 예. 9번입니다. 다음의 계정 과목 중에서 임시 계정으로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은 재무상태표 표시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래서 표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한번 써드리면 현금 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이 가계정, 그 다음에 인출금. 이거 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예.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계정이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 중 오른 것은?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부채. 그러면 외상매입금 장부를 잠깐 써보면 부채니까 부채가 증가되면 어디다 써야 돼요? 예, 대변이잖아요. 그러면 대변은 외상으로 사왔을 때죠. 예,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을 때 대변에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잠깐 보면 상품 사온 거 환출 예상으로 예. 외상매입대금 할인받았다. 그 다음에 어음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환출. 외상으로 사온 물건의 환출은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에서 제하므로 외상매입금 감소, 할인, 애누리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상대금 갚은 거 있죠? 예, 지급한 거. 다 이거 어디요? 차변이네요. 얘네들은 다 차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당전 발행 당좌 수표는 자기가 발행한 수표이므로 당좌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맞네요. 2번,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거 틀렸네.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외상매입금 쓰는 거고, 상품이 아니면 미지급금 써야 되죠? 비품은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3번,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원 계정으로 처리한다. 맞고, 타인에게 받은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예, 정답 2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 종류가 다른 하나는? 거래 종류 3개가 있어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연습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1번 현금 100만원을 추가 출자하다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회사에다 현금 100만원 더 냈다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자산하고 자본. 자산부채 자본만 나오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교환거래. 그 다음 비품 2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구입하다. 그러면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자산과 부채만 있죠? 교환거래. 3번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급여는 비용이죠? 비용이 혼자 나왔으니까 이거 손익거래. 그 다음에 4번 은행에서 100만원을 3개월 후 상환하기로 하고 차입하다. 그럼 차변에 받은 돈, 뭐 현금 받으면 현금. 그 다음에 차입한 거 단기 차입금 이렇게 되겠으므로 이것도 교환이죠. 자산 부채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만 예, 손익거래입니다. 자 이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정의로 맞는 것은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유형자산은 형체가 있는 자산이고요. 맞네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사용해야 되죠? 1년 초과해서 사용해야 되고, 영업활동에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 초과해서 사용해야 되고, 영업활동에 써야 된다. 이게 영업활동이죠. 예. 가, 다라네요.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틀렸어요. 뭐하고 뭐는 안 돼요? 토지하고, 그 애원화해야 되는데.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아, 4번 들어간 거 빼야 돼요. 예, 가다라. 3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손익에 관한 기말 정리 분괴 중 비용의 이연으로 되게 처리된 것은? 비용의 이연. 성급 비용. 이렇게 생각나면 되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의 선수 수익은 뭐 이연이에요? 수익의 이연이고. 3번의 미수 수익은 이건 뭐예요? 예, 수익의 발생. 딱 보고 쓸수 있어야 돼요. 4번의 미지급 비용은 뭐예요? 예, 비용의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 내역에 가장 적합한 계정 과목을 고르면 직원 자녀 학자금, 직원 경조사비, 직원 회식비, 직원 작업부. 예, 복리후생비죠? 예.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